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도 개발만 하는 그 기업을 팹립스라고 하는데요. 팹립스 관련한 어떤 테마 관련주들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현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차량 반도체 휴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자동차 및 전자 부품들의 좀 공급이 조금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뭐 그 주말에 삼성과 현대의 이제 협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5나노 반도체, 즉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서 좀 하이엔드급의 반도체,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에게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 현대차가 먼저 선점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팹리스 업체인 텔레칩스가 1차적으로 시세 분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. 텔레칩스 같은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를 좀 주요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도 일부 팹리스 기업을 인수해서 자체 이제 내재화를 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되냐면 워낙 팔아도 단가가 안 맞습니다. 이제 워낙 영업이익이 낮은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신규 공장을 막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공장 지었다가 만약 휴티지 해결돼서 더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경우 기업은 정말 적자가 정말 심해지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뭐 함부로 늘리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부담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막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팹리스 업체는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즉 국내에서는 사실 파운드리 기업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B하이텍 정도가 있는데 국내 팹리스 기업은 대부분 해외 파운드리 즉 막 반차량용 반도체가 정말 고품질의 하이엔드급의 차량용 반도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로우나 미들급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주요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타 수주를 받게 되면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들은 파운드리와 별개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관련 종목 최근 흐름은 어떻습니까? 네, 대부분 일단 텔레칩스가 사실 대장이고요. 사실 네. 그 이후에 사실 실제 대장은 LX세미콘입니다. LX세미콘은 국내 파운드리 분야에서 거의 50% 가까운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고점 형성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지 하락할지 딱 추세선의 라인이 잡혀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상승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 이어서 텔레칩스 설명을 드리면은 텔레칩스도 오늘 고점 형성해서 그래도 윗꼬리를 크게 남기지 않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동훈 아나텍도 일부 팹리스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래도 저점에서 주가는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개별주적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 시장에 놓고 봤을 때 국내 팹리스 업체들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양쪽 분야를 조금 이제 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하청 정도의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고 뭐 당연히 그 안에 생태계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워낙 이제 또 정부적인 지원도 약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어떤 산업적인 분위기도 좀 파악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그래도 주목할 만한 그 주가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은 어떤 네. 매력이 저는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인데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즉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. 이전에 TSMC와 협력 관계에 있다가 조금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이제 좀 관계를 정리를 하고 삼성전자로 넘어왔는데 이때 좀 매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. 이제 넘어오면서 이전에 있던 수주들이 좀 딜레이가 되고 삼성전자에서는 급하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매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. 최근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3분기도 굉장히 실적이 긍정적인 전망을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매출 구조가 좀 꼬이긴
했지만 그래도 3분기 실적이 나온 걸 보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내에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늘면 늘수록 대체적으로 팹리스 기업들은 이제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. 주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바닥에서 좀 기술적으로도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딱 크게 이제 하락하지도 않고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기술적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AD 테크놀로지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AD 테크놀로지 그럼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, 우리? 네, 일단은 23,000원 매수가 제시드렸는데 일단 22,5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어서 23,00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직전 저항선을 돌파하는 27,000원 라인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22,000원이죠. 요 라인이 이탈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가 깨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이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테마 이슈는 리츠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